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효과는 좋은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좋아. 오늘은 어떻게 다른 분이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누구시죠? 오라큐 TV SH 원장입니다. 오늘 뭐 SK 원장님이 좀 이렇게 일이 있으셔갖고 대신 얘기해 주시려고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옴이잖아요. 그 옴이 재수 옴 붙었다 할 때 그 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재수 옴 붙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옴 맞습니다. 가려움 중에 원인이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옴에 감염이 되면 가려움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피가 날 정도로 벅벅 긁으십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옴이라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전염성이 되게 강한 걸로 묘사가 되는데,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경험을 했을 때 다른 과에서 협의 진료, 이제 잘 모르겠다, 피부 질환이 생겼는데 환자분들이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진료를 보는 게 있는데, 병동에서 협진이 오면 제일 많은 게 두드러기, 아니면 항생제 먹고 약발진, 습진 이런 걸로 많이 오게 되는데, 가서 보면은 조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각질을 긁어서 검사를 해보면은 옴이 나오는 거죠. 제가 협진 노트를 적어드려요. 옴 감염입니다. 딱 엔터 누르고 한 몇 분 지나면은 전화가 막 올려요. 병동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나 온몸이 가려운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 치료해야 되냐, 그리고 다른 환자들은 어떡하냐. 퍼졌을 수도 있고 안 퍼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옴이란 거를 이제 의료진들은 아니까, 그리고 꽤 감염이 잘 되는 거를 아니까. 전염성이 거의 뭐 코로나급 정도 되나요? 코로나는 비말 전파로 돼서 사람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숨만 쉬어도 감염이 되는데, 이제 옴이라는 질환은 이제 감염돼 있는 피부랑 접촉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데, 잠깐 몇 초 스쳤다고 바로 감염이 되지 않고요. 3시간 정도 이상 접촉하거나 아니면 자주 접촉을 하면은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분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간병인 분들이 아무래도 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보면서 만지다 보니까 감염이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게 전염이 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그랬으면은 피부과에 옴 환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 동생도 어렸을 때 옴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랑 접촉한 건 아니었는데 옴에 걸렸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인 거죠? 옴이 사람 피부 밖에서 3일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혹시나 우연에 사람이 입었던 옷이나 친구류가 접촉이 됐으면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옴이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니라 세균 같은 건가요? 옴은 이제 진드기고요. 진드기가 이제 피부의 가장 상층 부인 각질층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낳기도 하고요. 옴의 특징은 주로 사람의 체온이 좀 올라가거나 깜깜한 밤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특히 밤에 더 가렵다고 하시고, 이런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접히는 부위에 그 진드기균이 잘 숨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옴에 감염된다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가려운 건 아니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옴에 걸렸어도 증상은 한 달, 한 달 반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편인가요? 진단만 되면은 바르는 약으로 치료가 잘 되거든요. 하지만 진단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가려움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두드러기, 습진, 무좀 곰팡이, 그런 환자분들이랑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뭐 가려움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오셨는데도 잘 너무 가려워하신다, 그리고 뭔가 각질도 조금 다르고 긁은 위치, 부위도 좀 다르고,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더모스코피라고 해서 피부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로 의심이 되는 병변을 보면은 진드기가 그 굴을 파놓고 들어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각질을 채취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진드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알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확진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치료는 잘 되죠. 하지만 이런 검사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했을 때 간혹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옴도 면역이 되나요? 그 수두 같은 건 한번 걸리면 이제 다시 안 걸리면 면역이 생기잖아요. 아니요, no? 그렇지는 않아요. 진드기가 따로 면역이 되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옴은? 치료는 기본적으로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이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유락신이라는 약과 오메크린이라는 약.
먼저 유락신이라는 연고는 크로타미톤이라는 성분이고요. 다른 약들에 비해서 부작용은 조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나 노인분들한테도 좀 부담 없이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효과도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꼼꼼히 잘 바르시면 치료는 잘 되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진단을 하고 그날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네 번 바르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다른 약들보다는 좀 오래 발라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그만큼 좀 안전한 약이기도 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환자 임의대로 많이 바르거나 하면 자극감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약은 오메크린이라는 약인데요. 퍼메스린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름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메크린하다, 오메 쓰는데 잘 듣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라임도 잘 맞는 것 같고 퍼메스린, 오메스린 크림이기 때문에 오메크린 오메크린 뒷광고는 아니죠. 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메크린을 더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효과는 좋은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메크린에서 좋아. 오메크린은 진단한 날 밤에 바르시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똑같은 식으로 바르시고 씻어내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꼼꼼히 바르시면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요. 오메크린 요 포장단위 하나가 30g으로 되어 있는데 튜브 하나가 한 번에 바를 양입니다. 전신에 그거를 펴서 잘 바르시면 되고요. 바르시고 한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유지하신 다음에 씻어내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나요? 이제 바르는 약으로 치료가 잘 되는데 조건은 잘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증상이 없어도 환자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거나 근처에 있는 환자가 오메 진단이 되면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잠복기가 아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으로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옴 연고를 바를 때는 성인은 두피나 얼굴은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목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되고 소아는 두피나 얼굴에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야 됩니다. 특히 옴이 잘 숨어 들어가는 덮이는 부위, 손가락 사이사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엉덩이 사이, 손발, 손톱 밑에 요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바르고 한 8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바른 연고를 유지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내게 되고요. 혹시나 자다가 일어나서 손에 발랐는데 손을 씻었다 그러면은 바로 다시 발라서 그 시간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또 옷에 묻어있던 진드기들, 침구류에 떨어져 있던 진드기가 다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복이나 침구류 등은 매일 갈아주시는 게 좋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빠는 게 좋고요. 일광건조 하셔야 되고 또 옷 같은 경우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오메 감염이 됐다고 씻을 때 너무 빡빡 때밀이 같은 걸로 빡빡 문질러서 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피부에 상처만 더 생길 뿐이니까 가려우면은 보습제 바르고 심한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바르는 약으로 하면 치료가 잘 되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빡빡 문지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 치료가 된 후에도 가려움증이랑 피부 발진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료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옴 진드기의 사체나 분비물들, 체액들이 피부에 남아서 그 잔존하는 것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피부과 진료를 받으면서 그 남아있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약물치료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옴 감염은 이렇게 치료하게 되는데 드물게 결절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옴이 좀 이제 세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어질 수가 있고 더 길어지면 1년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인 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는 약을 꼼꼼히 잘 바르고 그 일수에 맞춰서 바르시면은 치료는 잘 될 수 있습니다.